어제 청문회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폭로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발 준비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녹취록 전체를 보면 검찰의 조작 수사 형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이채림 기자의 취재입니다.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육성 녹취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돕는 광장이란 외곽 조직이 언급된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. 특히 비용을 댔다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 전 부지사가 대표와 관련해 팩트가 한 게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것 등을 두고도 여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 일부 내용만 짜깁기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전체 녹취록을 보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.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를 설득했고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그 회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. 민주당은 또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지사가 먼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당이 주장하는 폭로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의 허위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이채림입니다.